곡으로 2부 장시간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. 마지막 곡 햇삼의 문자 함께 하시겠습니다. 독주곡으로 우리 정성훈 씨의 연주를 함께 하셨습니다. 아, 저의 세션을 맡고 있는 성훈 씨는 독주를 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. 네. 제가 노래를 안 하는 타임에 이렇게 막간을 이용해서 한 서너 곡씩 이렇게 독주를 하는데요. 오늘 유난히 독주 소리가 괜찮은 듯 합니다. 근데 아무도 박수를 왜 안 보내주셨을까요? 네, 고맙습니다. 옆구리 찔렀습니다, 제가. 네. 자, 여기는 독거르신 도끼 나눔 콘서트장입니다. 저는 나눔 콘서트를 진행하는 터키 가수 정피록입니다. 나눔 콘서트는 좋아하시는 노래 즉석에서 이렇게 신청하시면 함께 가능한 노래는 제가 또 들려도 드리고 악기 연주도 들려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. 자, 2부 시작해서 첫 곡으로 인사드리니까 첫 곡은 조금 발랄한 노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한 번 술 사봐
첫 곡으로 나의 사랑 그대 곁으로 들려드렸습니다. 네, 신청곡 있으시면 손 드시고 제목 얘기하십시오. 가능한 노래 전해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연모라는 노래가 있습니다. 근데 제가 불러보지는 않아서 우리 악기로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. 네, 노래는 제가 그 노래를 부르지를 않아서 노래는 알고 있는데 안 부르는 노래는 느닷없이 하기가 조금 저도 자신이 없네요. 네, 자 만남 들려드리고 네, 뭐 가능한 건 10월에 그래요. 10월에 마지막 밤 가을 사랑 또 10월에 한 멋진 날에 이거 어제까지 마감이었어요. 오늘 11월 11일이잖아요. 네, 그래도 뭐 해드립니다. 콘서트장입니다. 신청곡 세 곡 중에 먼저 잊혀진 계절 10월의 마지막 밤 먼저 전해드립니다. 조금 더 멀어지기 전에 그거 먼저 해드리려고요. 네.
네, 어제 오신 분들은 뭐 시간 단위별로 이 노래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속 계시더라고요. 어제가 날이 아마 이 노래의 날이었나 봅니다.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. 10월의 마지막 밤을 뜻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지요. 표정이 그대지신가요?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잊혀져야 하는 건가요? 있습니다. 우리 카메라 촬영 감독님께서 신청하신 노래 무시할 수 없잖아요. 제 입장에서 네, 가을 사랑 신청하셨습니다. 들려드리겠습니다. 네, 여기는 독거르신도끼 나눔 콘서트장입니다. 이제 이 가을도 곧 가겠습니다. 네, 이제 추워질 것 같습니다. 사랑 나 곁에
네, 신청곡 받아서 나는 콘서트 2부 진행하고 있습니다. 네,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와 잊혀진 계절, 제가 낮에 여기 공연하고 저녁에 은산 찾아가는 음악회까지 해서 어제 하루에 아마 이 두 곡을 합쳐서 10번 정도 부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야간 공연까지 있었어가지고요. 오늘 11월 1일 날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부르면 어떤 느낌이 들까? 아, 사뭇 조금 느낌이 다를 것 같지만 괜찮을 것 같습니다. 하겠습니다. 멋진 날에 등등 이런 노래를 신청하신 것 같습니다. 다른 곡 신청하실 곡 있으시면 손 드시고 제목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말씀하세요. 그리움만 쌓이네. 좋은 노래 많이 하십니다. 네, 그리움만 쌓이네. 오래된 노래지만 명곡이죠.
그리고 이 곡이 끝나면 세션은 핸드폰으로 아마 하나 찍어야 할 겁니다. 그 준비 없는 이별. 저의 카카스토리 친구시고 페북 친구님이신데 오늘 꼭 그 노래를 해서 SNS에 포스팅을 해달라고 신청하신, 여길 못 오십니까? 네, 거기 올려달라고 신청을 하신 곡이 있습니다. 그리움만 사인해 들려드린 다음에 저의 패친의 노래 한 곡 전하겠습니다.
준비 없는 이별이라는 거 제가 자주 부르는 노래는 아니지만 그래도 SNS상에서 친구분이 신청을 하신 거라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. 이 노래를 녹음해서 또 포스팅을 해야 하니까 네.
제가 제일 좋아했었던 적이 있었었습니다. 네. 근데 잊어버리고 살다가 신청해 주시니까 생각이 나는군요. 아까 또 무슨 곡 신청하셨었죠? 빗물. 대표 빗물이면 뭐 돌아선 그대 등에 흐르는 빗물은 이것도 있고 최은옥 씨의 빗물. 최은옥 씨의 빗물. 아, 그거요, 그거요. 아, 빔, 어? 네, 가을하면 잘 어울리죠. 근데 비는 오면 안 됩니다. 일단은, 아, 그렇죠. 제가 아까 얘기한 거는 송골매의 빗물이었고, 우리 신청해주신 곡은 최은옥 씨의 빗물. 오랜만에 또 빗물 들려드립니다.
저 사람 어디서 잊지 못하고 이 손을 혼자서 가네 어디에서가 나를 부르며 나오고 있는 것 같아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빗물 신청해 주셔서 오랜만에 들려드렸습니다. 제가 좋아하는 빗물 한번 할까요? 아, 최은옥 씨의 빗물 안 좋아한다는 게 아니고 좀 그것도 좋아하는데 저는 또 이것도 좋아합니다. 그대
사랑하는 자도 고맙습니다. 네, 그러면서 내일은 또 저기 소문주차장에서 복지박람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독거리신돕기 난 콘서트를 진행하는 토끼대가수 정프록입니다. 마지막 곡은 사랑하는 우리 조하문 가수님의 노래 들려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. 저녁 시간 행복하십시오.
하겠습니다. 오늘 남 콘서트 여기까지입니다. 네. 계속